안녕하세요. 여기 군포다방이죠? 네, 안녕하세요. 군포다방입니다. 음료는 좀 입맛에 맞으세요?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아우,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부터 한 후에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군포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분과장 이정숙입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19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하고 있는 군공립 어린이집 원장 이정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군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집 민간연합회 분과장이며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어린이집을 운영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꼭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린이집에 왜 꼭 보내야 하지? 라는 궁금증도 좀 있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게 되면 아이 가 어떤 보살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교직원들이 케어하기 때문에 또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의 어떤 자기 개발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장점이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떤 때 보내면 좋을까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의 돌봄이나 또 이렇게 보육이 완활하지 못할 때 또 아이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세 분께서 자기소개 해주셨을 때 유심히 들어보니까 뭐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사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 외에도 비용 자체가 조금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내시는데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이나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아마 아파트 1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 2세 미만인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2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규모나 뭐 나이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나 봐요. 그럼 공통점도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보육교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한테는 정말 머나먼 이야기이긴 한데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라는 상상을 하면 뭐 어떤 부분을 비교하고 체크해서 보내야 할지, 제 아이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적합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보육 환경이 어떤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래도 근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이제 어린이집 베테랑 원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을 추천한다 하는 그런 꿀팁이 좀 있을까요?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보육 환경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의 첫 사회 시작인 것인데 원장님들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사들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곳, 그런 쾌적한 환경들이 보인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어린이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왔을 때 일단은 사랑이 많고 또 아이들이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 너무 즐겁겠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친구들이랑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아이와 훈련을 통해서 뭐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소대변을 한 후에 옷을 스스로 올리고 벗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은 가정에서 습득한 후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이 드는데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을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격려들 갔다 왔을 때 칭찬들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일단 아이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저도 주변에 널리 널리 전수하도록 할게요. 네, 긍정적인 어린이집으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끝으로 원장님들께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각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군포다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곳,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내면서 만족할 수 있는 곳,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첫 사회 를 이제 발돋움하는 신뢰되는 어린이집으로 저희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늘 고민하고 좋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연령이 낮은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처럼 편안하고 엄마처럼 따뜻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선생님 아이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늘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제공하여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세 분의 말씀들이 군포 시민분들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실 텐데 또 저희 군포다방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셔서도 저희 군포 시민분들 위해서 그리고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죠. 오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세 분의 원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구성원분들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군포다방의 매니저 김채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